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81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을 때, 그때 이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행위는 한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이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대리행위를 했다. 이때 할수 있는 대리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는데, 대리권 없이 한 계약 내지는 단독행위니까 이 행위의 효력은 유효가 될수 없죠. 이건 결국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는 이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3억짜리 부동산을 2억에 팔았다. 그럼 갑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고, 혹시 3억짜리 부동산이지만 4억에 팔았다. 그럼 갑에게 반드시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의 의사를 물어봐서 일단 갑이 나중에 좋다라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땐 유효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효도 어떻게 유효로 하느냐? 소급해서 유효로 하겠다.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를 하겠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할까요?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유동적 무효로 한다. 그러면 유효로만 바뀌느냐? 아니다.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다든지 이러면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속았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있었고, 그냥 단순히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기서 원인을 제공했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는 얘기죠? 표현 대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 이걸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져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 맞아요. 맞는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무권대리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유형에 따라서 125조의 표현대리와 126조의 표현대리, 129조의 표현대리 이렇게 나눠지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뭘 얘기하느냐?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고 그렇게 대리행위 하는데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속았든 아니면 상대방이 그냥 알고 했든 관계없이 그냥 대리권 없는 자하고 대리행위를 했다.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 둘 중에 하나, 협의의 무권대리죠. 참, 협의의 무권대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계약의 무권대리 아니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겁니다. 두 개로요. 그럼 표현대리는 몇 개냐? 표현대리 세 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어쨌든 표현대리 빼고 나면 무권대리예요. 순서는 법조문의 순서는 표현대리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이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협의의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표현대리를 공부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하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눠지는데 99%는 계약의 무권대리니까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철회를 해도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관계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네요.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자기가 싫으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는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 최고는 추인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중요하다 그랬죠? 최고는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이 최고든 철회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인 전에만 가능한데 철회는 이렇게 본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철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 행위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저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추인의 소급표가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추인할 수도 있고 또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인은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혹시 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도 추인을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추인을 병에게 했으면 가장 좋은데 또는 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에게 추인한 것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것으로 취급해 주는데 추인을 누구에게 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요. 그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만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상대방 철회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본인 추인할 수 없거든요. 어떤 게 먼저 했느냐에 따라 상황 달라지는데 자 본인이 추인을 하기는 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단 얘기예요. 그럼 추인이 분명히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이 아니라면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철회를 먼저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인 후에 있었던 철회지만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왜?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의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추인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답니다.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최고를 받고도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추인 거절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본인이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면 별 문제 안 되지만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135조 책임이죠. 135조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을과 상대방 병의 문제가 남죠. 예,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선택권자가 상대방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 나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던가 상대방이 야 네가 그럼 계약을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럼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무권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아 오던가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추인도 못 받아오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무조건 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35조 1안이고요.
다만 135조 2항에는 혹시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 또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또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무권 대리인 얘가 모두 다 입증 또는 증명 같은 얘기죠. 입증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 안에서 여기 그려드린 이 안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잘 하시고 표현 대리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서 표현 대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4개 정도가 표현 대리 공통점 4개하고 126조의 표현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표현 대리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서 출제 확률은 협의의 무권 대리가 더 높습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28번 문제요.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뭐에 관한 거절이 있죠. 이건 준법률 행위입니다. 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소급해서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유권 대리와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해서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법률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 대리고 법률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그냥 무권 대리인 겁니다. 본인이 추인했다고 해서 사후에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죠.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요. 모든 추인은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게 되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네요. 기출문제로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는데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란 뜻이죠. 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 뭘로 본다? 최고에 대하여 확답을 발하지 않았답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 3번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행 청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는 결국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갖고 이제 하면 결국은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또 무권 대리인 을이 얘가 지금 병이 그래야 되죠. 상대방 병은 선의 무과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병이 선의면서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을은요.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 능력자이어야 하고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35조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추인 거절로서 무효가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135조 책임은 또 협의의 무권 대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다라고 얘기했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엔 책임지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자일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또 책임지지 않는 거니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135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고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소급해서 유효다. 제3자 보호 규정도 있다. 또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표, 요 화살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쪽에서는 합해서 세 개지만 저쪽은 각각 세 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그림으로 해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9번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한번 또 가겠습니다. 31번. 31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죠.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무효죠.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가 되는 거고 추인 거절이나 철회가 있으면 무효다. 어쨌든 간에 추인 거절 같은 거 하기 전에도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죠. 현재 무효고 또 갑은 을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관하여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본인은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란 얘기잖아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알았다. 악인 경우에는 철회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또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할 뻔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대리권도 없이 아들입니다. 아들 대리권 없이 제3자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좀 뭐 비극적이면서 좀 재밌는 사례이긴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약 30억짜리 부동산을 아버지 몰래 20억에 갖다 팔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원래 아버지 거 30억짜리 팔 때는 30억짜리를 20억짜리 팔 때는 조금 양심에 걸리고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건 이제 내 거 된 거 아니에요. 내 거 됐기 때문에 내 거 30억짜리 20억에 파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서 내가 아버지한테 승계받은 지위는 재산권도 승계받았지만 추인거절권도 승계받았다. 왜냐하면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좀 쓰다 보니까 아, 아버지의 추인거절권도 내가 승계받았다라고 해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처음에 자기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된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신의칙상 금반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은 허용할 수 없다. 즉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줘야 됩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야지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이고 무효 등기 말소 청구라든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또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쪽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으로 갈게요.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였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답니다. 이때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얘가 최고를 했는데 최고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뭐가 됐단 얘기예요? 추인을 거절했단 얘기잖아요.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지금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지문 자체가 아닌가요?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 갑도 병도 상호간에 서로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병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쌍방 모두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갑이 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이다. 요것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바꿔놓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여기가 대리인이 갑이고 본인이 을 이렇게 예, 바꿔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했다. 그럼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죠.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철회하게 되면 그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먼저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에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 3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 선택입니까? 상대방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권자가 틀렸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일 경우일지라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닙니다. 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엔 이런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은 또 풀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이 135조 책임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책임인데 틀린 거 찾습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러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본인의 경우는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는 경우다. 그래요.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러니까 병은 선의 무과실이고 을이 행위 능력자고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무효가 됐을 때입니다. 또 무과실 책임이므로 상대방의 선의 악인은 이를 묻지 않는다. 아니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때만 해당하는 거죠. 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에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은 무권 대리에 대한 묵시적 추인에 관한 판례입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답니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건 묵시적 추인이 아니죠. 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방치하고 있다. 원래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도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죠? 어떤 경우냐?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즉 주변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 주변 정황에 부합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진도가 늦었으니까 2시간 더 연장해서 보충 수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아무도 손들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2시간 연장해서 하는 걸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여기 똑같이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자, 여기를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오, 묵권대리가 있었음을 본인이 알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답니다. 묵권대리가 있었음을 본인이 알았다는 얘기는 묵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란 뜻이잖아요. 추인해야 유효가 되고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현재 상황 무효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추인 거절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묵지적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묵권대리인으로부터 묵권대리 행위로 체결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매매대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게 추인이죠.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경우에 추인이 되는 거고, 묵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다.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기다려봐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예를 요청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묵시적 추인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장남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도한 부동산을 부가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마 소송이 됐나 봐요. 소송이 돼서 피고에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했답니다. 인도했다는 얘기 이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행했으니까 그것도 뭘로 봐야 된다? 추인으로 봐야 된다. 아마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피고는 상대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 토지의 시가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가 정산이 결렬이 됐다. 그럼 서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받아야지 최초 묵권대리에 대한 추인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추인은 있었던 거고 추인 이후에 상호 간의 정산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도 풀겠습니다. 묵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중 틀린 설명 찾아라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또는 상대방의 철회가 없었을 것. 그렇습니다. 추인도 상대방의 철회도 없었어야 돼. 즉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또 묵권대리인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그랬습니다. 묵권대리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 여기는 그런 건 없네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묵권대리인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묵권대리인은 악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무과실 책임지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그렇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 거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고 참 선의 무과실인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또 묵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네요. 3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그러니까 여긴 또 갑을 병 이름만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긴 묵권 대리인 을이고 갑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상황 바뀌었다고 해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추인은 저기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화살표가 세 군데, 여기 지금 이거는 병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혹시 병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전득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인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
저 화살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답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의 추위는 그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 그렇습니다.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돼요. 모든 추인은 다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사유를 알고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권대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표현대리죠. 이 표현대리인데, 이 표현대리는 이제 공통점 4개하고 126조의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대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